검진을 하러 간 병원에서 진을 뺀 어머니. 동현 씨는 정성 들여 만든 영양죽으로 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린다. 기억을 잃은 어머니지만 아들은 추억을 쌓는 여행을 쉬지 않고 어머니는 아들의 재롱에 웃음꽃이 피는데. 동현 씨가 모처럼 지인들을 만나러 간 사이 어머니가 쉬고 계시던 차에 빨간 불이 켜졌다. 요란하게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다행히 어머니는 차 안을 지키고 계신다. 박수 안 치는데. 잘 먹었습니다. 그 시각 한 시간이 채 못 돼서 동현 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. 생각보다 해가 일찍 저버렸으니 어둠 속에 계실 어머니가 걱정돼서다. 엄마, 깜빡이는 왜 켜놓은 거야 이거? 깜빡이. 들어가자 그럼. 어디가 아파? 여기 아파? 그럼 들어가자. 괜한 엄살을 늘어놓는 어머니. 들어가자. 미안해 엄마, 많이 기다렸네. 자, 들어가자. 반가움의 표시다. 엄마 많이 기다렸어? 그래. 나 보고 싶었어? 그래. 왜? 아들은 이쁘잖아. 아들이 이뻐? 응. 언니 내가 도망갔을까 봐서? 똥이다 똥. 똥 자국이야. 응? 아이고, 아이고. 이쁘게 해놨네 또. 이쁘게 해놨어? 차 안에서의 어수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착한 아이가 된 어머니. 들어, 들어놔. 야, 들어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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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는 모습. 아이고. 치매 초기에 어머니는 밤마다 짐을 싸서 현관을 나섰다. 그때부터 동현 씨는 어머니 곁으로 잠자리를 옮기고 24시간 곁을 지켰다. 아들은 절대 떠나지 않으리란 걸 아신 걸까?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아갔다. 엄마, 남들이 치매 환자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하루종일 붙어있는 줄 안다니까. 엄마가 이렇게 편한 줄 모르고. 7년 전 어느 날 어머니는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다. 아들이 꼬박꼬박 들인 생활비를 모아두셨던 통장. 그땐 영문을 몰랐지만 후에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고 석 달을 울었다. 45년을 함께 산 어머니가 그제서야 궁금해졌다. 저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거를 자식의 뭐 희생이라든가 제가 딴 일을 못하는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. 단지 어머니와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늙고 죽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는 슬퍼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어머니가 살아온 과정이나 삶을 찬찬히 헤아리면서 그것을 다시 반추하고 제 나중에 저도 어차피 늙고 병들 텐데 그런 데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. 간병과 함께 동현 씨는 어머니 공부를 시작했다. 어머니의 삶을 닮아가는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만을 바랄 뿐이다. 다음 날 우리가 이거 이제 내가 불러주는 거 다 따라서 해야 돼.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물 마시고. 동현 씨의 사무실은 오늘도 학교로 변신했다. 내가 수습할게. 가난구제는 가난구제는 뭐? 누가 하는 거야? 나라도 못 구한다. 나라도 못한다. 내가 하는 거야.